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건축법 444조 면적 산정, 높이 산정, 층수 산정을 보겠는데 여기에서도 꼭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리면 그 파트를 좀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하죠. 바닥 면적. 그래서 바닥 면적을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을 보시면 바닥 면적은 원칙적으로 각층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같은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평면으로 산정한다. 만약 벽이라든가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이렇게 우상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지붕만 올려놓은 집들도 있죠. 이런 구역이 안 나오잖아요. 구역이. 이런 것들은 지붕 끝부분부터 각각 안쪽으로 1m부터 합니다. 지붕 끝부분부터 안쪽으로 각각 1m부터 합니다. 1m. 그래서 이것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 투여 면적을 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노대의 면적. 노대 아시죠? 이게 건축물 A벽이다. A벽에 한 2m 이상 이렇게 돌출시키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바람도 쐬러 가고 또 에어컨도 설치하고 이게 A벽하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A벽. 여기 20m, 뭐 2m 이렇게 붙어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안쪽에서 이쪽 나오도록 여기 노대다. 사람이 이렇게 이 노대에 나오도록 돼 있다면 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2층 이상의 노대는 난간을 1.2m 이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노대가 있는데 여기 난간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못 나게 막아놔버렸다. 그러면은 노대 주변에 난간 설치는 문 없어요. 뭐 그 난간이 설치됐든 안 됐든 불문하고 노대가 차지하는 이 면적이 있다. 이 면적이 예컨대 여기 20m, 20m 해가지고 그냥 2는 4, 40m다. 그랬을 때 이 노대의 면적인 40m는 이 건축물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바닥 면적이 다 포함되느냐? No. 노대의 전체 면적인 40점부터는 다 대지 면적에, 그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면적에서 이걸 빼고 나머지가 있다면 이것만 바닥 면적으로 보자 이렇게 하고 있죠. 바닥 면적. 뭘 빼느냐? 노대가 접하고 있는 A벽의 가장 긴 길이 20m, 2m. 20m가 가장 긴 길이죠. 20m 했다가 1.5m로 곱해주자. 그러면 30 나오죠. 전체 면적이 40. 30을 빼면 10만 남죠. 이것만 바로 바닥면을 보자. 자, 3번. 다음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중요해요. 1번부터 따다다 해가지고 이건 자주 눈을 찍어놓을 수 밖에 없어요. 층고가, 층의 높이를 층고라 하는데 1.5m 이하의 다락의 바닥은 바닥 면적에 산집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다락이 있다. 다락이 있는데 다락의 면적이 20점부터다. 각층 바닥 면적이 다 40점부터다. 다락이 있다. 다락의 층고가 어떻게 되냐. 평지방 아래에 있는 것은 1.5m 이하면 다락의 면적이 20점부터는 바닥 면적을 보지 않겠다. 1.5m, 이 층고가 1.5m를 초과할 때만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만약 다락의 층고가 딱 1.5다. 다락 면적 20이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이렇게 생겼다. 그때 이 건축물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은 바로 이건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이 아니까 이것만 합산하면 연면적이 되죠. 3, 4, 10이 120. 그런데 만약 이 다락의 층고가 1.7m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인 20점부터도 바닥 면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20m에서 140이 되죠. 이렇게. 자, 이 수치 남겨야 돼요. 다락의 층고가 얼마이야 하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보지 않는가? 1.5. 그 다음에
경사 지붕 아래 있는 다락은 또 달라지죠. 경사 지붕 아래 있는 다락이 있다 이렇게. 그래 이 다락의 층고는 1.8m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면 다락도 바닥면적으로 보고 1.8m 이하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수치 암기하실 것. 나머지는 쉽죠. 2번 마지막에 산입하지 않는다. 3번 잘 나오는데 산입하지 않는다. 5번도 잘 나오는데 산입하지 않는다. 4-1번도 잘 나오는데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콕콕 찍어놓으세요. 그리고 4-2는 건축물의 외부하고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도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스트 슈트라는 것은 몰라도 되는데 쓰레기 투기장입니다. 복도에다가 쓰레기 딱 던지면 더더덕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공간이 있죠. 지금은 오염원의 근원지가 되어서 다 봉쇄시켰습니다만은 아무튼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는 이 여러 가지 설비가 저는 그 관으로 되어 있죠. 통로 이걸 설비 덕트라는데 그 공간도 바닥면적이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하고 5번 꼭 봐두실 거. 5번 중요표. 7번 꼭 읽어두시고 8번 중요표. 지하 주차랑 경사로는 바닥면 사입하지 않는데 이거. 4번 옆면적 아까 자세히 쓰니까 꼭 봐두실 거.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을 읽어보면 되겠고 7번 잘 봐두셔야 돼요. 층고. 층고란 방의 바닥 구조치 인면에서 2층 바닥 구조치의 인면까지 높이지 아래면 하면 틀린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중요하죠. 건축물 충수 산정 이미 다 했던 건데 지하층은 건축물 충수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높이 재가지고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건축물 각 부분에서 충수가 서로다면 가장 많은 수를 그 건축물 충수 본다. 이런 것들은 꼭 눈으로 찍어 놓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자, 447페이지에 보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해가 나와있죠. 가로 1번, 2번이 나오는데 자, 이 대지가 대지 앞에 이리 숨어있어요. 하나의 대지죠.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가 2번 건축법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다만 녹지역과 방화지는 밑에 외로 나오니까 제하고 그런 장소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에 관한 건축 및 대지는 건축법상 규정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과반 쪽으로 미뤄진다. 그런데 2번이 이제 중요하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하고 방화주 안쪽에 걸쳐 있습니다. 방화주에 걸치게 된다면은 그 외벽과 주요 구조부하고 지붕을 내화구조를 해야 되고 기재받죠. 내화구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내화구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해라 이렇게 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건축물이 방화주근 쪽에 방화주가 안쪽에 걸쳐 있어. 그때 이 건축물은 다 내화구조를 해야 되냐? 아니다. 두 가지 경우수가 있다. 원칙은 그 건축물 전부를 방화주관의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내화구조를 해야 되지만 그 경계에다가 방화벽을 설치해서 구해겠다면 방화주 안쪽 건축물만 방화주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내화를 하고 방화주가 안쪽은 그 방화주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서 내화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녹지은 보존이 강하게 요구되는 용도지니까 하나의 대지가 보존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바로 녹지역에 걸쳐 있는 면적 무관하게 각 지역에 관한 건축 및 대지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받도록 합니다. 다음에 통과하고요. 이행 강제금은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중요표에서 잘 봐두셔야 돼요.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은 우리 공법에서는 두 가지 법이 나오죠. 농지법하고 건축법. 이 447페 보면 이행 강제금은
일단 행정벌이 아닌 집행벌이 한다. 행정법학자들이. 그래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것과 행정질서벌을 묶어서 행정벌을 하는데요. 우리 행정법을 위반했다. 이 건축법도 행정법 일종이에요. 이런 법을 위반해가지고 벌을 가한다. 그때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을 행정질서벌. 이 행정법 위반했는데 바로 형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형어 이름이 9가지인데 그거 갖다 빌려다가 처벌하면 행정형벌을 합니다. 자, 그런 거 뭐 가볍게만 들어두셔. 그래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을 묶어서 행정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행강령이라는 것은 그런 행정벌이 아니다. 행정벌이 아니라 집행벌이라 해요. 그래 이 집행벌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 부과. 근데 행정벌은 이중처벌 금지원칙, 일사부재원칙이 적용되어서 위반된 행위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한 번 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차이. 이런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게 집행벌인 이행강령입니다. 이렇게. 그래 건축법을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하면은 예컨대 3층짜리 건물 지나 허가 받아 그랬죠 건축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안 받고 건축을 했어. 3층짜리. 그러면 위반했죠. 이런 위반자는 당연히 검찰에서 잡아다가 기소해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뭐 징역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벌금을 선취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행정형벌이에요. 이렇게 행정형벌은 한 번 벌하면 한 번밖에 부과 못합니다. 벌금 5천만 내라. 5천만 되면 끝이에요. 한 번. 그 위반된 건축물 계속 있다. 벌금 또 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징역을 뭐 3년 살고 와라 해서 판사가 선고해가지고 갔다 왔다. 그러면 또 위반을 치면 3층이 그대로 날아가서 또 3년 또 가라. 안 돼요. 그도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위반을 치면 그대로 있다. 벌금을 내라 해서 5천만 되는데 위반을 치면 3층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벌금을 부과받았던 그런 위반 건축물을 건축주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그리고 법을 실성 확보하게 해서 야 위반 건축물 너 언제까지 그걸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언제까지 너 그거 깨끗이 해체해서 원상회복해라라고 기회를 줘요. 이걸 시정명령을 해요. 시정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않고 멍때리고 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바로 실행해 나가고자 강제로 이행을 하도록 압박을 가해서 이행 강제를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행 강제를 부과할 때에 한 번 부과하느냐 반복 부과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까지. 그래서 계속 부과해요. 계속 반복. 그것도 1년에 이행의 범위에서. 그러면 어때 버틸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행 강제는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 아까 위반 건축물 건축주가 위반해가지고 형벌로서 행정형벌로서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이행강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자 447조 무슨 법 무슨 법이 있는가? 건축법하고 농지법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건축법상에서는 바로 벌금 과태료 일회성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반자가 건축법상 위반을 치면 건축주로서 시정명령이 이행될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농지법에도 있어요. 농지 소유자가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야 농지 빨리 팔아 라고 농지 처분을 받았는데 6개월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행강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이제 건축법이니까 건축법의 내용을 본격 정리하면 448페이지 건축법상 이행강령에서 이행강령은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부과를 하기에는 꼭 먼저 시정명이 먼저 됩니다. 시정명이 내렸는데 이행하게 할 때만 부과한다는 거 아시고 이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 건축법상 네 가지 규정이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건축허가규정, 건축신고규정, 건폐율규정 용적규정 이 네 가지 규정을 위반하면은 부과 금액의 정도가 어떻게 되냐 바로 네 가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행 강령 부과할 때에 그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 표준액에 대비 50%를 정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근데 10만 원당 10만 원에 55만 원이겠죠. 그 시가 표준액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이면 25만 원이겠죠. 이렇게. 10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그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서 부과합니다. 네 가지는. 나머지 기준을 위반하면 10%를 적용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 공부에서 알 거. 그러면 네 가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50%에다가 제곱미터당 지방세법에 따른 바로 그 시가 표준액의 50%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서 이행 강령을 산정해서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부과 비율은 또 달라요. 그게 이제 박스 안에 있죠.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 한바 있으니까 알아주세요. 그래, 네 가지 규정에서도 가장 엄벌에 차고 있는 것이 건축 허가 규정이다. 이건 아까,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의 50%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000만 원 왔다 그러면 1,000만 원 대비 그대로 100% 부과하는 것이 허가 규정. 용적을 위반했다 그러면 90%, 900만 원. 건폐를 위반하면 80, 800만 원. 신고 기준을 위반하면 700만 원, 70% 이렇게 차등 부과합니다. 이 순서를 좀 알아주시되 뭐가 가장 센가? 190, 80, 70 이렇게 부과하는가? 허용 건신, 허용 건신 이렇게 암기하셔. 허가 규정, 용적 규정, 건폐 규정, 신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을 건축가 걸려왔는데 불상해. 주거용으로서 하다 걸려왔어요. 연면적 60정부터 이하로 걸려왔습니다. 60점부터는 소형이죠. 완전히 콩만 한 거죠. 이런 자에게는 좀 봐줍니다. 불쌍하니까. 부과 금액의 절반까지만 부과하자. 이렇게. 2분의 1로 감액 처리해 주자. 이렇게. 그런데 가로 4번, 1번 또 괘씸한 자들도 있지 않아요. 이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괘씸한 자들이 있어. 상습 위반자들. 상습 위반자. 어떤 자들이 상습 위반자냐? 바로 최근 한 사람이 건축법을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했어요. 작년에 위반해가지고 걸렸는데 또 오래 왔다. 그러면 이거 3년 안에 두 번 걸린 거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도 건축법을 한 번도 위반하지 않고 사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3년 안에 두번 걸렸어. 이건 상습범이라 보자, 이거죠. 이런 자에게는 이행 강령을 세게 부과하자. 꽃배로 부과하자. 100에 100. 가중에서 부과합니다. 아까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나왔어. 1,000만 원을 때리지 말고 보니까 상습법이다. 그때는 천에 또 천. 그러면 2,000이죠. 백에 백으로 때려버리자. 이게 바로 그거 나오죠. 이행강점을 상습 위반한 자에게는 백에 백으로 때린다. 가중 하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위반을 해서 보니까 이 자들이 임대 등 돈 벌라고 하다가 걸렸어 이게.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건축해서 오냐 하는데, 원래 다가구 주택은 최고 많이 만들어봐야 19세대예요. 우리가 원룸 져가지고 세대 넣잖아요. 그거 아무리 쪼개고 싶어도 19개까지밖에 못 쪼개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세입자 들어와봐야 19명 먹죠. 근데 이제 사용승인 받고 나서 19세대로 돼 있는 집을 또 조각을 내가지고 5개 만들었다. 그럼 몇 개 늘려버렸습니까? 6개 늘렸죠. 우리 법에서는 5개 이상 늘려가지고 돈 벌다 걸리면 그때도 꽃배로 쳐버리자 이거죠. 천에 천. 아까 백에 백이 꽃배기 장사예요. 그게 나와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위반된 행위를 이렇게 하면 이네들은 백에 백으로 처벌하자. 이렇게. 그런데 위반된 행위를 한후 소유권 변경됐다. 소유권이 변경됐다. 그러면은 바로 이행 강제금은 가중 부과는 못해. 원 위반자가 있고 이번에 그걸 사서 넘겨받은 사람이 있을 건데 위반을 했던 자가 따로 있으므로 그때는 가중 부과는 못합니다. 그걸 넘겨받은 사람은 자, 그 부과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부과는 할 수 있지만 가중 못한다. 가중 못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동그라 2번. 또 일정한 경우는, 일정한 경우는 또 불쌍한 친구들 수 있어. 그때는 깎아줍니다. 속된 말로. 감경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불쌍하냐? 농업, 축사하는용 시설 운영하고 계신 분들, 축사 같은 거. 이런 분들은 좀 봐주자 이거죠. 수도권은 500점 이하까지, 수도권 예정은 1000점 이하까지만 바로 5분의 1까지 감경을 해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5번에 1번, 2번, 3번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3번이 중요해. 이 이행 강령 부과할 때는 먼저 사전 개고하고 정시로 부과합니다. 그때는 꼭 문서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문서 알아두시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구두로 전화로 한 게 아니라 문서화 시켜야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중요해요. 아까 다 했던 건데 허가권자 이행 강령 부과할 때는 최초 시점에 있었던 액션에서 1년에 몇 회 내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는가 이해 꼭 아시고. 자, 그 다음에 6번도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내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했어. 그래서 시행을 받아놨어요.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이행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이행 안 했어. 이행 안 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막아버렸네. 이행 강제금 1000만 원 날았다. 그래서 1000만 원 안 내고 내가 시행을 이행했어요. 시행을 이행했다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부과 못해요. 이행했으니까. 근데 내가 1000만 원 안 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끝까지 나는 납부를 해야 돼, 법적으로. 허가권 끝까지 증서해야 되지, 이걸 취소, 철회를 해줘서 안 된다고 하셔야 돼. 중요하고. 그 다음에, 7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 징수가 가능하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리고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대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여기까지. 농지법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을 여기서 비교해 두시라고 써놨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 바로 그 농지의 개별 공시가하고 감정 가격 중 더 높은 금액. 그래 감정 가격은 1억, 개별 공시가를 기준해 보니까 8천만 원. 감정이 1억이 더 높죠. 이 높은 금액을 기준해서 1억을 기준해서 바로 몇 퍼센트를 부과금으로 정하느냐? 25%. 숫자 중요해요. 100분의 120. 그러면 1억짜리면 한 번 부과할 때 2,500만 원 때려버려라 이 말이에요. 2,500만 원을 때릴 때에 그 농지 처분 명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그 명령 이행될까 계속 반복 부과합니다. 그래 1년에 몇 회씩 부과하느냐? 1년에 한 번씩. 언제가 부과하느냐? 그 처분명이 이행될까? 농지 팔 때까지. 그러면 몇 년 동안 안 팔고 버티면 농지 가격 나와버리냐? 바로 4년. 5년 차 부과하면은 이제 농지 값 초과하죠. 그래도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 수 있죠. 반복 부과할 수 있어요.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그 사람 거 재산 압류해가지고 공매도 넣어서 이행 강령 충당하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알아주시고, 자, 450페이지 주택법으로 가죠. 이 주택법은 일곱 문제가 나옵니다. 전략적으로 내용이 쉽고, 문제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집중 공략해서 점수를 좀 팍 얻어야 돼요. 최소 다섯 문제 이상 맞춰야 됩니다. 내용이 아주 어렵지 않아요. 자, 주택법 보겠는데, 자, 405페이지,
450페이지에서 볼까? 1번, 이 주택의 뜻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야, 주택이 뭐야? 이렇게 세대에 세우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로 전부가 됐던, 일부가 됐던 건축물 중 주택이라 합니다. 근데 이 부속된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땅. 이것도 주택 개념에 포함된다. 이게 중요하죠? 제한다고 틀려요. 자, 그거 중요하고, 그 부속 토지까지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하고 공동 두 가지만 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단독은 세 가지가 있다. 단독, 다중, 그리고 다가구. 주택법입니다.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공부할 때 공간도 단독택이다라고 공부했는데 주택을 넘으면 이거 아니에요. 주택법상 주택 아니다. 주택법상 공동택은 세 가지 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기숙사도 공동택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는 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잘 이해 두시고요. 그거 다 써놨죠? 이거 중요하니까 잘 봐두실 거. 451페이지. 이 주택법상 국민주택하고 민영택 구별. 민영택은 뜻이 간단해. 국민주택이 아닌 것 다 민영택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국민주택이 뭔데? 이것이다라고 돼 있죠. 국민주택도 중요해요. 자, 민영택도 중요하고요. 국민택 뜻, 이 국민택은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아주 강한 주택이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합니다. 이때 주택법상 공급한다, 공급한다 그 말은 소유권 팔아서 주는 분양과 빌려주는 임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하든 이 국민택을 임대해주든 또 분양을 해서 소유권 넘겨받도록 하든 그때는 누구에만 주냐, 무주택 세대 구성만 해라 이렇게. 주택 콩마는 거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국민 주택은 공급 못 받아가요. 그만큼 공익성이 강한 주택이다. 다 아시죠? 그래, 국민택 뜻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야죠. 국지공이, 국지공,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사 두 가지, 한국,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네들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받아서 또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든 개량하든 그런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게 중요하죠. 이때 국민주택 규모 하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중 도시가 무조건 1호 1세당 주거전면 85%야.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저 시골 읍면지역은 100종부터 약간이 많은데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자, 거기 잘 정리해서 읽어두시고 451페이지 그 하단부에 이 공동택의 주거전면 어떻게 계산하냐. 공동택의 주거전면적은 바로 A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점유율을 산정 한다. 이게 중요해. A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내부선. 그리고 공용면적은 주거점유면적이 아니니까 죄. 이거 받으시고. 단독택의 주거점유면적은 그 단독택 건축물로 바닥면적을 가지고 산정하죠. 다만, 바로 번 건물과 분리되어 있는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은 취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다가구택이라고 하는 그 다가구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말씀, 자, 그거 보면, 이 단독주택 중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 지하실 면적은 단독택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주거 전면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거실용 지하실 면적은 단독택 주거 전용 면적 계산할 때 주거 전용 면적으로 본다는 거. 이거 좀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52페이지. 이 4번하고 5번 읽어두실 것. 이 국토교통부는 이 서민형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사업주택에 몇 편까지 건설 좀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 75. 근데 없는 서민들이 함께 만들어서 만드는 조직이 있어요. 지역, 직장, 주택자 같은 거. 이런 조합 측에서 조합원 주택을 지을 때는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좀 건설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자에게도 그렇고요. 5번 준주택은 꼭 암기해야 돼요. 조금 전에는 주택법상 적용 대상 주택에 대해서 공부했고 준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준주택은 주택 아닙니다. 주택법상 주택 아니죠. 그래 준주택 종류는 다기노와 다기노 다기노 다기노오, 다기노, 다중생활설, 기숙사,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다. 꼭 암기. 6번, 7번 참고용. 8번. 이미 정비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정비법상 내용이지만 이게 주택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다 비교해놨죠. 정비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지분용 주택. 다시 한번 체크하면은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그때 그네들은 지네들이 바로 그 지역민하고 같이 공동소유할 수 있는 주택, 이걸 지분주택 만들 수 있죠. 이 지분주택은 주거 전면적이 60평 이하를 말하죠. 그리고 그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이걸 분양받아가는 자 간에 공동소유하는 기간은 10년에 보면서 시행자가 정한다. 그 정도를 밑에 보면서 다 써놨죠. 1번, 2번을 봐두시고, 이런 지분주택은 누구한테 분양해서 받아가도록 하냐?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건 참고로 읽어보셔요. 자, 그 다음에 453페이지. 453페이지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택이 나와있죠. 이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거기 저 뒤에 나오는데 하나 써놓으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건설해서 분양하는 자 고가로 만들어서 분양해도 합법적이죠. 근데 도시형 생활택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일단 300세대 미만으로 만들어라. 이게 중요해요. 수치. 300세대 그러면 도시형 생활택이 아니에요. 300세 미만. 그리고 도시에 있다 건설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져라.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도시에 있다가 아무리 크게 해도 85가 최고죠.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택은 종류가 세 가지 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소형주택. 이때 소형주택이 중요하다. 소형주택은 작년에도 나왔지만 또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봐주세요. 자, 소형주택 보겠습니다. 소형주택 보기 전에 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건축상 건축원이 심어져서 원래
연립 다세는 주택으로 쓰는 충사 다 사기층이었는데 건축원이 심어 주셔서 몇 개층까지 지어도 합법적이냐, 그리고 아파트라면 안 써주냐, 5개층까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주택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소형주택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뭐 소형주택, 지분주택, 별놈주택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 소형주택도 주거청약률이 60점 대합니다. 주거청약률 60점 대하예요. 이 수치는 암기해야 돼요. 자, 그래, 그리고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넣어줘야 되고, 주거 전면적 30종부터 미만은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30종부터 이상이다 주거 전면적이, 그러면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3개 이하의 침실, 이때 침실은 각각 면적이 7종부터 이상 그 밖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이때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각 세대는 지하층에 따라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 밑에 그 선이 있죠. 선을 보면 두째 줄, 셋째 줄 소형주택과 85층부터, 주거청약 85층부터 초과하면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는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그 중에 보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세대분형 공동택이 있죠. 자, 이 세대분형 공동택에서 의의가 중요해요. 각각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 그 말 중에 없는, 있는 주택 하면 틀린다 그랬죠? 그리고 가로 1번, 2번 나와있죠? 이 세대 금융 공동택을 이 세상이 탄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신규로 탄생시키는 방법, 기존 것을 공사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규로 탄생시킨다 그럴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탄생시키죠. 그래서 가로 1번이 그거예요. 그건 건설에서 탄생시킵니다. 가로 2번, 기존 것을 설치해가지고 탄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는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행여가 신고 맞춰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1번은 건설에 따라 떠넘치고, 가로 2번은 설치에 따라 떠넘쳐서 포인트 잡아요. 그래, 이때 설치할 때 기준하고 건설할 때 기준은 다르구나. 이렇게. 그때 건설할 때 기준은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 3번, 4번을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세대분형 공동택은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말라. 세대분형 공동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면적 합계 3분의 1 넘지 말라. 이 수치를 봐두시고, 그리고 밑에 손도 좀 봐두셔야 돼. 세대분형 공동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금융 공동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는 것. 가로 2번, 기존 것을 세대금융 공동 설치한다. 설치할 때는 어떤 기준을 맞춰서 설치하면 되느냐. 1번 알아둘 것.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해가지고 두 세대 이하로 한다. 포함 두 개 이하. 그 수치 암기해야 돼. 포함, 그래서 제외하면 틀리고, 기존 세대 빼고 두 세대 이상, 두 세대 이상, 그래도 이하, 그래도 틀려. 포함해서, 기존 세대에서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로만 설치해라. 그 다음에 3번. 그 세대 구분형 공동택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나와있죠.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올해 또 시험에 나올 거예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뭐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이걸 건설했던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 만들었어요. 토지 있고요. 여기다 아파트면 아파트 건축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습니다. 그 사업자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가 지고 있고, 대지 소유권. 자기가 지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주택만 이렇게 주택값만 받고 파는 거죠. 이걸 분양해라 하죠. 여러분이 토지 임대부 분양택을 분양받았다 그러면 소유권, 대지 소유권이 지분은 받지 못한 거예요. 주택만 소유권 돈 주고 산 겁니다.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라 하죠. 이때 토지 임대부 분양택 경우 이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는 이자들한테 이 땅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료를 받게 돼요. 이 건물 분양받은 자에게. 그리고 자 이때 이 토지 임대부 분양택을 분양받은 자와 이 사업자 간에는 토지 임대차 기간 40년을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40년. 그리고 이 주택 소유자들이 이 40년 끝나갈 무렵에 이걸 갱신을 요구하고 싶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 75%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요구하면 갱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갱신을 하면 75% 이상의 찬성표 필요하다, 동의. 그러면 다시 연장해서 40년 더 살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죠, 주택 소유자들. 달달이 냅니다. 월세. 월세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월세 개념으로. 근데 달달 되면 번거로우면 보증금으로 전환해서도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 돼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40년, 75, 40년 갱신, 2번 지상권, 그 다음에 4번 알아주실 것. 토지 임대부 분양특을 양수한 자, 상속받은 자도 임대액을 승계한다. 5번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토지 임대료는 토지 조성 원가,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6번 중요하죠.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로 원치를 한다. 다만 이 사업자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죠.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합의로 임대료를 보증으로 전환 납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8번 토지 임대 분양택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먼저 적용해. 지금 여기에 주택법 있는 거죠. 주택법 있는 등을 먼저 적용해 없으면 바로 집합금으로 소임이 가능한 법률. 거기도 없으면 민법소로 적용한다. 가로 3번 토지 임대부 분양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 주택을 양도하고 싶어. 그때는 누구한테 사달라고 신청하냐? 한국토지주동사. 그러면 한국토지주동사 특별한 사용은 사드립니다. 돈 준 날 한국토지주동사가 해당 택 특정을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임대부 분양택의 소유자들도 바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얻어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12번. 12번을 보시면 부대설, 복리설, 기관시설 나와 있죠. 특히 여러분께서는 이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꼭 구분하십시오. 주택단지 조성해서 아파트 같은 것을 건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주체는요.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을 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리시설을 넣어주게 되죠. 이때 부대시설 종류하고 복리시설 종류는 꼭 짝지게 주셔야 돼요. 그래 주택에 딸려있는 담장, 대문, 경비실, 주택단지나 도로, 주차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방범설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건축설비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이고요. 복리시설은 여기에 입주자 등이 사용하면 상할수록 그 시설을 행복해지고 건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이 복리시설인데 대표로 어린이터 유치원 경로당 주민 운동시설 주민 공동시설
그 다음에 걸린 생활설. 자, 이런 것들이 다 복리설이다, 이렇게. 그 정도는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간선시설은 좀 눈으로 찍어 놓으세요. 간선시설. 간선시설을 보시면, 이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 밖에 있는 기관시설, 동정의 도로면 도로, 상하수면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망망, 지역난방,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간선시설 하죠. 이런 간선시설의 경우에요, 바로 설치를 꼭 제공해야 되는 사업장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 안에 주택을 단독 이 100호가 공동택이 100세대가 건설 중에 있다. 그런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체는 이 간선설 끌어다 쓸 필요가 없어요. 법에서 규정하는 설치 문자들이 돈 들여서 끌어다 주도록 하고 있어요. 또 대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16,500제곱미터 이런 대규모 16,500제곱미터 이런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정된 자가 간선설을 돈 들여서 끌어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업이 끝나면 사용검사 받게 되는데 사용검사 신청 시간은 끌어다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때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내야 되는데요. 이때 설치의무자가 도로는 지자체, 상하수도 지자체. 근데 지자체 재정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 비용을 국가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은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좀 꼭 여러분이 알아둘 거. 이 전선은 한전이 설치무자여 그 비용도 한전에서 들여다 바로 설치 제공합니다만은 여기서 사발하고 온 사업체가 지중설로 요구했다. 땅속에도 묻어달라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때는 요청했던 이 사업주체가 2분의 1. 산전에서 2분의 1 이렇게 절반씩 내야 됩니다.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가로 3번 나와 있죠. 457페이지. 그리고 가로 5번. 이 간선시설을 설치 제공해야 할 의무자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 못 맞춰주겠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일단 너네 돈 가지고 끌어다 쓰고 다음에 우리가 그 설치비용을 돈 갚아줄게. 이렇게. 그때 그 설치비용 상환기간은 3년 이내에 갚아줘야 됩니다. 가로 5번. 그 다음에 457페이지에서 가로 2번 꼭 읽어두실 것. 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전체 세대에서 몇 세대 이상의 주택단위를 가지고는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냐? 600세대 이상. 그때 6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급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는데, 공급한 폭은 박스 속에 6m 이상으로 나누고, 각 공급마다 300세 이상이 들어가도록 한다. 그것 좀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모셔서 그 458페이지 16번의 주택단지는 아주 중요표. 뭐가 중요하냐? 단서가 중요합니다.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할 수 없고 각각의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거 꼭 봐두셔야 되죠. 이렇게 철도로 분리됐어요. 철도로. 이렇게 철도로 분리된 이 토지, 이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볼수 없고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으로 봐서 안 됩니다. 그래, 어떠한 시설 이렇게 분리되면 각각의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해야 되냐,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절대 인정해서 안 되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 도로 경우는
폭이 20m 이상일 때, 그때는 별개 주택으로 취급해야 돼요. 20m 미만이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도 돼요. 그 다음에 도시계 A정도로. A정도로는 바로 8m 이상 폭. 그때는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이 수치를 꼭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59페이지 리모델링 나와 있죠. 이 리모델링도 꼭 시험에 나올 것인데요. 이 리모델링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